방송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의 그냥 가방도 아닌 무교 가방을 공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 찢어보는 게 많은데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들어요. 근데 무교 가방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처음이죠. 생전 처음이지. 뭐. 네, 최초 공개, 세계 최초로 무교 가방을 한번. 어머나. 있고. 아, 면도기는 뭐 가끔가다 얼굴에요. 네. 면도로 밀어줘 봐요. 그 그날 판비션 바르면요 잘 먹어요. 나 계속 그렇게 해요. 아, 그리고 그 이거 만져보세요. 돌도 뒤꿈치. 어, 이게 돌이구나. 네, 돌에 발 뒤꿈치에 꼭 필요한. 굳어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뒤꿈치 각질을 푹 굴렸다가 그걸로 벗겨야 돼요. 각질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로션을 듬뿍 바르면요 결안감은 같은 뒤꿈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매끈하게. 아니, 뒤꿈치를 누가 그렇게 쳐다보나? 그 사실은 이제 따뜻한 물에 적당히 불려서 부드럽게 갈아주는 건 괜찮지만 간혹 병원에 면도칼로 깎으시거나 칼로 정말 하셔다가 상처가 나시면 2차 감염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그 실면도도 그런 감염이나 어떤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으세요. 본인 피부에 맞게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또 스프레를 해요. 스프레. 이런 건 뭐죠? 스프레. 리프팅 스프레. 네. 여태는 없어요? 스프레? 그렇죠. 있는데. 본인 거죠? 네, 그럼요. 아. 그거용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얼굴을 수분 크림. 요거는 머리에 헤어 에센스. 에센스. 뭐 샴푸나 리스 이런 거를 다 개인용으로 맞춤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개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세비 눈은 뭡니까? 그거다가 그 때 타월에다 해서 하잖아요. 그럼 때가 술술 나와요. 때가 아주 구슬처럼 흘려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비누깔. 비누깔 너무 예쁘다. 그거는 이제 좋은 비누, 얼굴 닦는 비누. 얼굴 닦는 비누. 음악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 하영원은 게 비누마다 틀려요? 틀리죠. 빼미는 거 틀리고. 아, 그래요? 얼굴 닦는 비누 틀려요. 몸 닦는 것도 틀리고. 나는 그 각이 즐거워서 비누를 반 잘라 갖고 넣고 다녀요. 비누 반 자르셨고, 여기 보시면 머리털이 붙어 있고요. 근데 이건 정말 궁금해요. 이건 어디다? 이거 필요해요. 뭔데요? 왜요? 저기 매니큐어 하는 사람은 미장원 가서 다 파내잖아요. 우리는요 목욕탕에서 시커먼 불려가지고요 비누질을 해가지고요 저걸로 이렇게 닦아요. 아, 신발을요? 이렇게요? 아니, 아니 저거 이거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그 수술하고 뭐 할 적 하고 나서 손 씻을 때 저걸로 씻어. 그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이 손을 이제 씻는데 그 손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 물건을 이용한 거네요. 아이디어 좋죠?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어요. 네. 아니 아직도 남았어요? 네. 아직. 아니 근데 우리 남성팀들 남성분들 표정이 무슨 별천지에 오신 것 같지. 예. 잠깐만 이거 한번 저 남성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지압하는 거 아니에요? 지압? 네. 찜질통에 들어가서 그, 아 그거 아니네 손에 손을 이렇게 했네. 어머 등반하시면 어떨까요? 아 아니, 맞아. 아, 여기 어. 여기 때려주는 거야 피부를 얼굴. 엄 대장님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 도구가.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옹경수 씨 이게 뭐라고요? 아 저희 집사람이 쓰는 건데요. 저에 관련된 바디 샴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라주고 배를 그렇게 밀어주더라고요. 지방이 분해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방이 거의 그대로 있던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소금.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역시 소금이죠, 소금. 소금? 이게 물 액체예요, 액체. 어, 액체네. 저도 그거 산 적 있거든요.
저도 그걸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걸 바르고 찜통에 들어가면 그 부분만 땀이 더 많이 나요. 그냥 산소 부작용에 의해서 그 부분 랩을 씌워서 다이어트 용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방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돼.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 의학적으로 지방 분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산소화 현상은 맞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어느 정도 좀 정화시키는 스크럽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땀이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노폐물의 그 배출을 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뭐 같아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 느낌 한번 보시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남자들 난리 났어 지금. 남자들 반응 좋은데요 두 분은? 너무 신기해요. 예, 공동 구매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남자들은 생전 이렇게 뭐가 까칠까칠하게 있는 로션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조윤성 씨께서 직접 찍어보시고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진주가루 얘기하고. 네. 네 맞습니다. 진주가루? 들어봤어요. 네. 그게 좋아요. 촉촉한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비벼요. 상당히 내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가 부드러워. 저 지금 살짝 손만 비벼봤거든요. 부드러워. 엄청나게 지금 촉촉해졌어요. 분발한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떤 지금 게 제일... 이거 발랐는데 이 색깔이 틀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 야 이거 있으시구나 선생님. 이거 비장하면서 머리 깎을 때 들어주는 거 그런 건데 맞춰보세요. 지금 보셨죠? 근데 정말 모르는 거야? 김정은 몰라. 저도 잘 소리신데. 이걸 어떻게 대개인 연구 할 때는 이거 좀 머리 저 뭐야 이거 염색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걸 쓰는 걸로 나 봤거든. 자크가 있어요, 자크가. 손 빼는데, 손 빼는데. 손 빼는데. 이거 그냥 여자들. 이거 아니에요? 여자들. 이거는 여자들 탕에만 있어요. 남자들 탕에는 없어. 왜? 여자의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뜨거운 힘이 딴 데로 안 가게 좌역하는 그런 거예요. 됐다, 이거다, 이거. 맞아요. 숙찜 좌역이지. 그래서 오경수 씨 쪼그리고 앉아보세요. 쪼그리고 앉아보세요. 예. 이 자세. 이 자세가 정석 자세예요.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 가져간 거 다 바르고 나오려면 그럼...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인증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4시간 갖고도 안 되겠어. 안 되죠, 선생님. 김동현 씨, 왜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그래도 한 4시간이면 되잖아.